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로 진입했다고 두 명의 서방 정보당국자가 미국 CNN에 전했습니다. 한 정보당국자는 이들 중 상당은 이미 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정보본부도 오늘 파병된 북한군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의 비정부단체는 25일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의 교전이 있었고 북한군은 한 명 빼고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내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파병된 북한군의 철수를 위해 중국이 북한 압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ve communicated with the PRC about this matter to make clear that we are concerned about it and that they ought to be concerned about this destabilizing action by two of its neighbors.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참관 하에 이루어진 핵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서방을 향한 핵 경고를 보냈습니다. 북러 조약 비준을 앞두고 북한과의 후속 조치 협의도 활발합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지난주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대응 방향을 논의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